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쑥 털털이라고도 하죠. 밀가루나 혹은 쌀가루에 묻혀서 툭툭 털어서요. 이렇게 설탕이나 삼성당 옛날에는 조금 달콤하게 만들어 먹는 쪄서 먹는 쑥떡입니다. 이대로 먹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는 시골에서 저희 형님이 뜯어서 보내주셔갖고 아주 깨끗하게 하도 깨끗하게 하셔갖고 크게 따듬을 건 없지만 그래도 따듬는 게 또 뭔지는 보여드리려면요. 굳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까만 거 있죠. 요런 거 이렇게 떡 뜯어내시고 또 혹시 잎이 노래진 거 있나 없나 요런 거 좀 골라내시면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요 노래지기 전에 얼른 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까만 거 있죠. 요런 거 이렇게 까만 거 뜯어내시고 끝이 이렇게 말라져 있는 것만 요렇게 뜯어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요 이제 씻을게요.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줄게요. 그래서요, 이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몇 번 씻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몇 번 깨끗하게 씻어서요, 이제 이걸 가지고 쑥 버무리 혹은 쑥 털털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기가 있어야지 여기에 밀가루나 쌀가루나 뭐든 발리거든. 저희 외할머니는 밀가루를 늘 해주셔가지고 그게 입에 붙어서 밀가루로 하면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하시는 분에 따라서 쌀가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하시는 게 다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보리가루를 한번 써보려고요. 제가 제빵 파는 데서 보리가루를 샀고요. 요거를 밀가루랑 섞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보리가루 활용도 할 겸 겸사겸사 밀가루도 쓸 겸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리가루는요 찰보리가루 아니고 그냥 보리가루입니다. 우선 여기다가 볼에다 넣는데요 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밀가루만 보슬보슬하게 잘 발라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간을 하는데요 약간 좀 단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설탕 넣기 전에 삼성당을 먼저 조금 쓸 겁니다. 삼성당을 약간만 이렇게 물기 있을 때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섞어 놔야지 이게 단맛이 골고루 가거든요. 안 그러면 한쪽만 너무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삼성당을 섞어주면서 설탕도 함께 같이 설탕도요 조금 섞을게요. 자, 이렇게 두 스푼 취향에 따라 섞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삼성당을 넣었으니까 설탕이랑 삼성당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주면은요 물기가 있어서 서로 녹아서 묻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안 달면은 따로 설탕을 또 뿌려 드셔도 되거든요. 골고루 설탕과 삼성당이 섞인 다음에요. 이게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종이컵 한 컵하고 요건 보리가루입니다. 보리가루는 종이컵으로요. 자, 보리가루 한 컵 요거 한 반 되거든요. 이러면 한 컵 반 이렇게 섞어주는데요. 여기다 이제 콩도 삶아서 쌀가루 있죠. 맵쌀가루 이렇게 섞어서 또 콩도 같이 넣고 떡 찌듯이 찌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쑥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쑥을 쉽게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라놓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발라놓으셔야 됩니다. 가루가 밀가루 혹은 이런 보리가루가 쑥을 다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다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본인이 이렇게 발라보시면서 정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아마 설탕과 삼성당 가루 아마 골고루 다 발렸을 겁니다. 쪄보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충분할 만큼 물을 좀 넣으시고요. 배부자기 같은 거 깔으시고 쑥을 넣습니다. 뚜껑을 덮고 찌겠습니다. 이제 한 15분 돼서 불 끄겠습니다. 이거는요 쑥이 색이 좀 노래질 때까지 쪄야 돼요. 그래야지 쑥이 푹 익거든요. 그러니까 쑥이 먹었을 때 부드럽게 입에서 씹혀야 돼요. 나물처럼 설광설광하게 씹히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씹혀야 합니다. 속까지 다 됐나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안 익어 보인다 생각해도요. 이거 익은 거거든요. 이 정도 끓이면은 이게 수분이 이렇게 완전히 보슬보슬하게 돼서 그렇지 다 익은 겁니다. 드셔도 되고요. 속을 한번 보시고 속까지 누려야 되거든요. 속이 누르면
다 익은 겁니다. 한 중불에서 한 15분이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 보리가루는요, 밀가루랑 섞어서 전을 부쳐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 하셔도 돼요. 빵 구울 때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찌는 데도 쓰셔도 되고요.